이번 집중호우로 그렇지 않아도 오를 만큼 오른 농축산물 값이 이번 추석에 더 오르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큽니다. 저희 취재진이 대형마트에서 추석 제수용품을 사봤더니 지난해 추석보다 20% 비쌌습니다. 이 소식은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벼가 물 밖으로 겨우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두 달쯤 뒤면 햅쌀 출하를 앞두고 논이 몽땅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이 주변 농로까지 들어차 어디까지 논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빗물에 휩쓸린 양배추밭은 토사와 자갈이 뒤엉켜 엉망이 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지금까지 축구장 면적 770세 크기의 농경지에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양계장 닭 8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충청과 강원 지역 피해도 큽니다. 그동안 이른 더위와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8.5% 오른 상황.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어 다음 달 추석 밥상 물가가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추석 때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장보기가 너무 겁나서 미리 구매를 하려고요. 꼭 필요한 것만. 대형마트에서 추석 제수용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소는 배추와 무, 양파를, 가장 저렴한 돼지고기 뒷다리와 오징어, 조기를 고른 뒤 과일 두 가지와 전 부치는 데 필요한 부침가루와 밀가루를 하나씩 골라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제수용품을 꼭 필요한 만큼만 13가지 정도 샀는데요. 벌써 금액이 9만 8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봤더니 배추 한 포기는 77%, 무는 40%, 양파는 30% 넘게 올랐습니다. 돼지고기 뒷다리는 34% 치솟았고 오징어는 11%, 참조기도 7%씩 올랐습니다. 밀가루 1kg은 43%, 부침가루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취재진이 고른 13가지 품목만 비교해도 지난해 8월보다 20%가량 뛴 셈입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소보다 늘리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650억 원어치를 발행해서 명절 밥상 물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잡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